오케이. 첫 번째, 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지갑에서,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업그레이드를 안 한 상태에서 거래를 보내. 그러면 되게 간단해. P2P, KH, P2SH 두 종류밖에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이건 그냥 원래 그거잖아. 원래 그거. 다음, 업그레이드를 한 지갑에서 한 다른 지갑으로는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둘 다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어떤 거래를 보낼까요? P2WPKH나 네. P2WSH로 보내겠지? 왜? 저장 공간이 절약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내야지 수수료가 최소화되고. 아,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거래의 뭐랄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수료가 덜 나오잖아. 그냥 네트워크 전체 수수료가 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보내겠네. 약간 업그레이드 안 한 것 마냥,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안 이전 거를 쓸 거면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었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편이 업그레이드를 했냐 안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는데, 100%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는 뭐 P2PKH나 P2SH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럴 바에 업그레이드 하지 말지. 이런 계속 여기 뭔가에 걸리죠.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수수료 적게 나오는 걸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쓰고 싶은데 상대방은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강요할 수도 없어. 고를 때 어떻게 하냐. 혹은 반대로 말하면 또 반대 시나리오도 맞지. 뭐냐면 나는 반대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사람한테 자기가 그분이 쓰기 쉬운 방식으로 보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네, 답은 하위 호환성을 가는 게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안 한 지갑에서 업그레이드 한 지갑에 보낼 수 있는 거를 보고 하위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업그레이드 혜택을 보려면 답은 받는 사람이 P2WPKH를 P2SH 안에 넣어버려서 이제 P2SH의 특징을 기억나? P2SH로 멀티식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지? P2SH로 멀티식을 한다고? 다중사명을 P2SH로 쌈을 쌌을 때 어떻게 되죠? 아니, 방송이라 긴장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원래 알아. 알겠어. 뭐였지? P2SH가 우리 어떤 때 쓰지? P2SH? 얘를 해시화해. 뭐를 해시화해? 거래를. 거래 데이터를. 거래 데이터면 스크립트를? 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을 제가 짰는데, 이것을 제가 뭐 엄청 길어도 스크립트로 한 번에 해시를 해버리면 그냥 해시 값이 나오고, 이거를 다시 주소로 만들어가지고 이 주소로 모든 거를 보내는 거잖아. 예를 들면 멀티시그 같은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멀티시그를 그래,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했든지 안 했든지 P2SH 주소로 보내고, 받는 사람만이 이게 세그윗 주소인가 아니면 P2SH 주소인가는 아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하위 호환성이 돼서 자유롭게 그냥 3으로 시작하는 주소는 아무거나 보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나는 세그윗을 한 거야. 근데 보내는 사람이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받는 사람이란 거야? 아니, 나 받는 사람. 아, 너가 받는 사람. 누가? 근데 나는 신 오빠가 돈을 준대. 근데 신 오빠는 세그윗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안 했어. 난 받고 싶잖아, 돈을. 근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P2SH로 쌈을 싸서 뭘로 오든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제 주소를 공개를 할 때 보내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했나 안 했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쨌든 P2SH로 쌈을 싸서 3으로 시작하는 주소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 네. 그러니까 오빠한테 3으로 시작하는 주소 여기 있어, 열로 보내. 맞아. 라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네, 모든 P2W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래들을 다 랩핑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오케이, 그럼 P2SH 랩핑한 걸로 우리는 영원토록 이것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P2WPKH와 P2WSH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0이라는 게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BC1으로 시작하는 이 주소 양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과도기에 어쩔 수 없이 호환을 위해서 P2SH로 약간 쌈을 쌌다면, 네, 이제는 아예 그냥 주소로 바꿔버리는 거야. 네, 주소 양식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
이건 그럼 지금은 아닌 거네? 아니야, 지금도 쓸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특정 지갑들만 쓸 수 있도록 해놨어. 무슨 특정 지갑? 예를 들어서 좀 더 파워 유저들을 위한 지갑. 그런 게 있어? 일단 거래소들은 당연히 지금 아직도 1 쓰고 있잖아. 1로 그치, 시작하는 그치. 거. 3으로도 넘어가지 않았어. 근데 아, 몇몇, 그래? 몇몇 거래소들은 3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 거래소는 참고로 3으로 넘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는 세그윗을 안 한 거네? 네, 지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그윗을 했다면 그의 주소는 3으로 시작한다? 아마도. 네. 라고 하면 맞다? 네. 오케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두 다 BC1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그윗,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냥 세그윗 지갑이 세그윗 지갑에 주소, 돈을 그쵸, 보내는 그쵸. 방식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32라는 거고, 32는 이제 32진수. 그래서 전부 다 소문자를 쓰게 되고, 그래서 BC1 주소로 업그레이드한 지갑이 본다면, 그러니까 주소, 제가 지갑 주소로 봤는데 얘가 BC1이면 100% 나는 얜 세그윗 업그레이드 했다. 아. 그러니까 랩핑과 상관없이 얘한테는 그냥 세그윗 트랜잭션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업그레이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BC1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특징은 32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만 사용을 하고, 좀 더 읽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QR코드로 표현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에러를 예전에는 이 주소를 넣었을 때 그 마지막 체크섬 때문에 에러 탐지를 해줬잖아. 근데 이제는 탐지 플러스 수정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느 내가 주소를 입력하고 나서 잘못 썼으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야? 수정을 지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나 수정하고 되게 헷갈린 저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주소는 1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세그윗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의 주소는 3으로 시작하고, 근데 여기서 완전 더 나아가서 BIP1732 적용이 되고 나서는 주소가 BC1으로 시작하는 거야? BC1으로 시작하는 주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BC1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사용되고 있어? 말했잖아, 파워 지갑, 파워 유저들 위한 지갑들. 신 오빠는 파워 유저? 나는 하드웨어 지갑에 저장을 하는데 아직 하드웨어 지갑들이 BC1을 지원을 안 해서 근데 몇몇몇 아니네. 네, 굳이 여기로 빨리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시청자들의 녹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BC1은 함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질문. BC1으로 업그레이드 주소가 BC1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BC1으로 시작한 주소가 아닌 사람들은 나한테 못 보내?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안 한 사람들은 나한테 못 보내. 못 보내?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암호화폐 사용자들 생각해보면 거래소에서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건 다 1로 시작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P2SH로 래핑하는 게 낫겠네. 네. 쌈 싸는 게 낫겠네. 네. 그럼 일단 쌈을 싸자. 네, 쌈을 싸서 보내면 됩니다. 일단은 쌈 싸자. 네, 세그윗의 가장 꽃은 진짜 이 세그윗을 통한 크나큰 경제적 인센티브 수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한번 했으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만약에 지갑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뭐 엑소더스 이런 걸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지갑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하나의 거래를 만들 때는 이 지갑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수수료가 낮은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낮은 방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아웃풋, 그러니까 UTXO가 되게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갑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덜 들고 유저 입장에서도 수수료가 덜 되니까 좋은데 문제가 있어.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에는 아웃풋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에 약간 과부하가 와. 그러니까 약간 공유지의 비극 네, 같은 거지. 맞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래서 세그윗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대단해. 네,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말하면 정확히 뭔지 모르시니까 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비유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A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는 가격이 싸나 저렴하나 대기 오염이 심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B는 가격이 비싸나 대기오염이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거예요? 네. 사람들은 A와 B 중 어떤 자동차를 많이 구매할까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A를 많이 이용하지. 네. 그런데 이게 대기오염엔 나쁘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한테는 나쁘잖아.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지? 정부가 네. 세금을 때려. 네. 맞죠. 세금을 때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오빠는 되게 싼데
약간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차를 이용해. 나는 되게 비싸. 막 하나에 막 몇천만 원 하는, 뭐 6천, 7천 하는 테슬라를 샀는데 얘는 전기 자동차니까 대기 오염이 없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테슬라 사겠지만 이제 신혼빠 같은 사람은 걸어 경차를 다니면 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 많아질수록 우리 전체 공기가 너무 오염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공기 오염에서 미안하다.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경차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거지. 혹은 뭐 회사한테 세금을 때리는 맞아. 거지. 그러면 이 저렴한 자동차의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좀 동등한 위치에서 하고 자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보존이 되는데 세구잇이 뭘 했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의 자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뭔가 디스크 스페이스, 하드디스크, CPU, 하드디스크. 연산력, 그다음에 밴드위스 이건 네트워크 관련된 거고 메모리, 이제 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네 번째. 메모리. 네. 여기에 이제 UTXO 세트가 들어가요. 이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무어의 법칙 같이 이제 디스크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600테라인가? 막 말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용량들이 존재를 하고 CPU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빨라지고 밴드위스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메모리가 좀 문제인데 이게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제 여기 필드 값에 있는 것 그렇지. 중에서 가장 비싼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웃풋. 네, 아웃풋이 가장 비쌉니다. 왜요? 왜 가장 비싸요? 제일 데이터 사이즈가 커. 네, 틀렸습니다. 아웃풋이 가장 비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죄송합니다. 비싸다고 하지 않고 이 중에서 가장 아껴야 되는 자원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 아껴야 되는 자원. 네. 아웃풋. 아, 네네. 왜 아껴야 되죠? 소중하니까. 램에 들어가니까. 네네네. 아, 메모리에 들어가니까. 네.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에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가장 덜 아껴도 되는 자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인풋. 네, 인풋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검증 한번 하고 더 이상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인풋 안에 우리가 아는 그 디지털 서명, 그 스크립트, 그 위트니스 데이터가 들어간 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증하고 난 다음에 프루닝이라고 해서 프루닝 노드 실제로 위트니스 데이터 잘라내는 노드도 많거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근데 나 질문 있어. 네, 물어보세요. 인풋 안에 스크립트 시그가 들어간다는 거는 네. 위트니스 데이터도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위트니스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 사이즈가 제일 60%인가 차지한다며. 맞아. 근데 무겁지 않아? 응. 네, 그게 그 다음번에 문제인데.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는 수수료가 거래 데이터 크기로 설정이 되는데 아까 MJ가 말했듯이 스크립 시그가 트랜잭션에서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도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어떤 우리 어떤 그 CPU 아그 CPU 메모리 디스크 스페이스 밴드위스 중에서 어떤 요소를 우리가 가장 절약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소중한 요소는 메모리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전혀 메모리를 절약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지. 그러네. 왜냐하면 가장 비싼 거는 인풋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까 아끼는 거랑 비싼 거가 네네네 제가 바뀌어야 되는 말해서 네, 거였구나. 네 맞습니다. 아, 아껴야 되는 네. 그게 이런 거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끼고 싶으면 인풋 그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아껴야 되는 건 아웃풋인 거잖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아끼기 위해서는 인풋을 줄여야 되는데 인풋이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줄일 수 없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웃풋만 늘어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그래서 특히 지갑은 이제 프라이버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주소 재사용, 거스름돈 거래, 뭐 수수료 거래에서 거래 생성 전략을 짜는데 인풋 쪽이 적은 쪽으로 거래를 생성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래서 UTXO 세트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다음 이게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인풋 4개에다가 아웃풋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UTXO 세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000개, UTXO 1000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인풋을 4개를 넣으면 이제 우리가 얻는 UTXO 수는 몇 개야? 뭐라고? 다시. UTXO 세트 1000개에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중에서 4개의 UTXO를 뽑아가지고 이걸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와. 그러면 이제 다시 총 UTXO 세트의 수는 몇 개지? 997개. 네, 그러니까 997개니까 이게 마이너스 UTXO고. 그치. 3개가 줄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건데, 또다시 1000개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의 UTXO를 가지고 인풋으로 넣고 난 뒤에 아웃풋이 4개가 나와. 이러면 총 UTXO 수는? 1004개. 1003개. 3개. 하나가 1003개. 줄었네. 네네네. 1003개인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1번이 비싸야 될 거야, 2번이 비싸야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1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이제 네트워크 전체에 안 좋잖아. 안 좋지. 안 좋은데 인풋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치. 1번이 훨씬 더 싼 게 되고 약간 이, 네, 이게 문제가 생기 발생하게 되죠. 잠깐만. 네. 여기서 내가 1번인 언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 네, 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거는 거래를 보내는 사람이나 지갑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거래야. 아주 비싸.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인풋을 적게 넣는 이 두 번째 거래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게 나한테는 당연히 우리 합리적인 이익 추구 활동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훨씬 맞아. 맞아. 문제는 비트코인 전체로 보면 그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두 번째 거래가 아웃풋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과 잘하시네요. 사회에 약간 이익이 좀 뭐랄까 얼라인이 안 되는? 맞죠. 그치. 네. 이익 불이치가 일어나고 있죠. 모순이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 트랜잭션 A와 트랜잭션 B가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3인풋 2 아웃풋이냐 2인풋 3 아웃풋이냐 하고 다 멀티식이고 1바이트당 34토시 그 다음에 75% 위트니스 데이터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이제 트랜잭션 A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UTXO 그 다음에 트랜잭션 B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1 UTXO인데 자 세그윗 업그레이드 안 한 상황에서는 뭐가 더 쌀까요? 1번이 더 B가 더 싸지. B가 더 싸요. 네, 인풋이 없는 게 더 쌉니다. 덜 하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세그윗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B가 더 싸다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뒤에는 B가 여전히 더 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치. 이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더 싸질 거야. 네. 근데 사실 일어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그윗이 없을 때는 트랜잭션 A는 뭐 25,000 사토시 정도를 냈는데 트랜잭션 B는 18,990, 19,000 정도 냈는데 세그윗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트랜잭션 A가 8,000 사토시 정도 되고 트랜잭션 B가 12,000 사토시가 되면서 네, 그 불일치하던 그런 인센티브가 그치, 그치. 제대로 잡혀버리는 이게 마치 아까 우리 들었던 자동차 예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원래는 더 싸야 되는 게 실제 비교 대상보다 더 비싸진 것 같아 효과가 나는 거지. 맞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의 fee랑 B의 fee를 세그윗 전과 후를 지금 나눠놨잖아요. 근데 둘 다 당연히 세그윗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위트니스 데이터를 분리시켰으니까 fee는 다 줄었어. 맞아. 다 줄었어. 맞아. 다 everyone happy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 훨씬 더 많이. 원래는 B가 더 쌌거든. 근데 지금은 A가 더 싼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A로 하겠지. 네, 이거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랑 영훈이가 옛날에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둘 다 멀티시그 주소를 만들었는데 그랬어? 근데 멀티시그를 주소를 하면 다 아는 게 너무 비싸. 비싸지. 너무너무 비싸. 크니까. 그래서 멀티시그 주소에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도네가 들어왔는데 이게 수백 개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거를 한 번에 다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 약간 배꼽이 배보다 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한 푼 두 푼 모아놔도 20만 원 될까? 이거를 빼고 싶어. 근데 20만 원은 더 비싸고 막 이게 막 수수료가 막 10만 원씩 드는 거야. 그리고 10만 원이 들고 다 빼지도 못해. 왜냐면 이 데이터 수수료를 내다 보면 못 빼는 애들이 남거든. 그럼 아직 있어? 아직도 남아 있어. 그래 1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100개는 좀 오버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 UTXO를 먹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인풋으로 만들 인센티브가 나한테는 세그윗 전혀 없었던 없었지. 거야. 비싸니까 빼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 안에 또다시 30만 원 넣어서 빼서 마이너스를 내가 얻고 싶냐? 그럴 인센티브가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잡힌 거지. 네, 그래서 도네이션 다 근데 이제는 뭐 도네이션 저희가 없어서 여러분 옛날 주소에 도네이션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네, 보내도 제가 못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블록 확장성, 수수료 절감, 인센티브 수정 이런 것들을 세그윗이 했고 그래서 세그윗 짱짱. 근데 이런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 이 부분은. 맞아. 이거가 되게 안타깝지. 네. 그냥 저장 공간 확장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 왜 안 알려졌을까요? 잘 몰라서. 그럴까요? 어려워서. 나도 그게 가장 고민이긴 한데 왜 잘 안 알려졌을지는 저도 잘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그윗 부분을 저희가 중요하구만. 늦게 에피소드 6, 7장 세그윗 부분을 마쳤는데요. 오늘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에게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이너 시윤과 MJ였습니다. 네. 건너 뛰어서 다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